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해본 적이 전혀 없어요, 저는. 처음에 운동은 진짜 엄마이기 때문에 시작을 했던 거였죠. 네, 안녕하세요. 낸시의 홈짐의 낸시입니다. 임신 기간을 임신 중독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제가 애를 보살피는데 제 체력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게 운동이었죠. 제가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는 아이는 집에 있는데 애는 버려두고 나는 또 헬스장을 가야 되고 그러다가 이게 몸무게만으로도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구나, 짧은 시간에 아주 강하게 할 수 있구나, 아이가 잠깐 뭐 잠을 자는 시간이라든가 완전히 틀리죠. 운동이 저희 구원이었던 거죠. 성격도 틀리고 걷는 모습도 틀리고 활동적인 사람이 된 거죠. 제가 직접 운동 프로그램을 짜서 운동을 해서 올리는 비디오 컨텐츠예요. 제가 열정이 있었던 부분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열망으로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마음이 바뀐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블로그와 운동을 만나면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고 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댓글을 인생을 어떻게 보면 바꿔놨구나. 네, 이런 보람, 뿌듯함, 하나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 저는. 돌고 돌아서 저한테 다시 다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사랑은, 그리고 베품이라는 거는 받는 게 먼저가 아니구나, 주는 게 먼저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느끼죠. 많은 분들께 지금처럼만 이제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리고 열정이 쏟아져 나오는 같이 운동을 하고 싶은 언니, 그런 언니로 남고 싶죠. 오늘부터 시작되실 당신의 운동은 쉽지 않을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일단 몸을 움직여 보시라는 거.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향기로운 열매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제가 보장하거든요. 힘드시겠지만 자, 오늘부터 시작하시고 강한 체력 그리고 강한 정신력까지 모두 얻고 가시는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